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28절로 29절까지 말씀. 시편 106편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두 구절이니까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또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은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서 주의 말씀만을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성애로 시작해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는 나누고 있는데요. 제사 음식, 제사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때 한 60에서 70%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제사를 끊고 기독교인들도 추도예배, 장례예배라고 추도예배죠. 제사를 대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은 장례예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의 제가 볼 때 97%는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주를 경록해 함으로 재앙이 유행하게 됐다. 오늘 주일날 이 문제를 조금 더 제가 더 거론하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경록해 해서는 안 돼. 예수 믿고도 재앙을 받을 일들을 사성해서 한다는 거죠. 아니라면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추대배, 장례배, 이거 죽은 자에게 지금 제사하는 것의 변형이다, 변형. 기독교식으로 바꾼 거죠. 왜? 그렇게 하려면 호로자식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형식만 바꾼 거죠, 기독교식으로. 그게 바로 제사죠. 죽은 자에게 애들이는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 바쳤지만 지금은 국화꽃을 바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죽은 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곧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이죠. 죽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거. 향을 피우든지 음식을 바치든지 꽃을 바치든지 거기서 울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묵념을 하든지 자우지 절을 하든지 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거 이거 죽은 자에게 하면 안 돼. 죽은 자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추도예배 장례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제사를 끊는다는 것은 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는 안 지내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요?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아, 제사를 안 드려야 되나요? 제사상에 아예 그냥 해외로 놀러 가버려야 되나요? 시어머니가 놀러 가보세요. 괘씸한 것 같아요. 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집안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으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버리면 안 되죠.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납득이 필요한 것이고 설명이 필요한 거죠.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을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 쉽게 자연스럽게 제사가 그쳐지게 되고 또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는 어떻게 드렸느냐, 언제부터 드렸느냐, 왜 드렸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제사는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후손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것인가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역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드렸는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추도예배를 드렸는가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입된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교회 오면은 교회 오게 되면 예수 믿으면 과거에 이제 현재에 이제 미래에 이제 다 삶을 받았습니다. 그건 나 말을 들으면 좋죠. 은혜는 되지만 성경적이 아닐 때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응?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한 가운데는 아버지가 있고 성령님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고도 최소한 아버지 보좌 있고 오른쪽에 아들의 보좌가 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사람이 딱 어떤 고정화 되어버리면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옛날부터 그렇게 3대 때 우리를 하고 있다. 뭐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는 거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가족의 우애를 더듬더기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라. 그게 나빴으면 목사님들이 이거 예배 드리자고 이게 하겠냐? 그리고 예식사에 드려왔겠냐? 다 생각해보고 다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을 우선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범죄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주를 경노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노케 만들고 우리 자손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 일을 일부러 할 필요 없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망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빠뜨린 일이 한다면 그것을 그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제사는 언제부터 드렸을까요? 옛날부터. 제가 어제 이 추석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추석?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석. 추석은 유리왕 제9년에 나라의 그 신라의 그 유리왕 제9년에 그 나라의 절반 절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길쌈내기를 해가지고 이긴 팀에게 진 팀이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춤을 추며 가무를 즐겼다. 그리고 이 두둥실 떠 있는 달밤에 그랬던 했다 이런 기적이죠. 그때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제사를 안 지냈어. 언제 제 조선 시대부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삼국시대 우리는 제사 안 지냈습니다. 고려시대도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삼국시대를 지나고 고려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 그래도 조선 가운데 정도, 중종 정도에 들어와서 제사가 민간인까지 다 퍼졌어요. 조선 초기나 중기 무렵까지도 제사를 거의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사를 길게 잡아야 조선 500년인 거죠.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렸어요. 우리 민족의 고유 풍속이 아닙니다. 왕권을 강하기 위하여 고려 태종이, 고려 태조죠, 태조. 처음 시작한, 아니, 고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난 말을. 조선의 태조의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말을 듣고 왕권 강화를 위하여 제사를 장려합시다. 이 충고를 듣고, 그다음부터 왕실, 종묘라고 하죠. 종묘 사직이라는데, 종묘라는 것은 이 그 왕의 그 뭡니까? 죽은 왕의 조상들을 종묘라고 합니다. 종묘. 일반은 종묘라고 안 하고 왕의 그 조상, 죽은 조상을 종묘라고. 사직이라는 것은 땅에 그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묘 사직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선 시대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신하들에 넘어가게 되고 양반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 제사를 지내서 나중에는 이 조선 후기에 물어보게 되면은 너무 조선 이 그 양반들이 가난하게 되니까 이 양반 족보를 팔아가지고 상놈들이 족보를 사서 자기가 양반인데 한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제사를 거나하게 잘 지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문의 모습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길게 잡아 500년이고 짧게 잡으면 250년도 안 됐어요. 이게 바로 그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우리 고유의 풍속이 아니었던 거죠. 추석을 지낼 때도 우리 조상들은 추석을 지낼 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해줄 뿐만 아니라 좀 더 올라가면 하늘의 달의 신, 달신에게 제사한 거예요. 달신에게. 태양신이 아닌 저 서양은 태양신에게 제사하지만 우리는 달신에게 둥근 보름달, 네, 둥근 보름달을 놓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유의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왕권 강화로 시작된 것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랄 때는 이미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이것이 추석과 설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미 고착화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합쳐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당연히 죽은 조상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다.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풍속이 아니었고 중국에서 조선시대 성리학, 유교로부터 들여온 수입 종교의 하나였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민간에 퍼져서 결국에 제사 제도가 되었으니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추도회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서 드렸느냐? 모든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1885년, 4년, 5년부터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지게 될 때 이 정동 감리교의 1897년 이무영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의 기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 우상 숭배일 것 같고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다니 혼자식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제사 대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추도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이 감리교에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 감리교에서 이게 참 괜찮다. 그래서 부모 기일 추도 예배라는 것을 예식서에 넣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좋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1950년대는 이미 구세군이나 성결교회는 추도 예식이 추도식이라는 것으로 아예 예배 모범화 되어 가지고 드리기 시작했고 우리 장로교는 1970년대부터
추도 예배라는 것을 예식서에 추도 예배 장례 예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도 1970년대에 비로소 들어와서 예식서에 들어가지 그 전에 목회했던 사람은 예식서에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추도 예배 장례 예배가 뭐 고유한 전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유한 무슨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만드는 그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호로자식 말을 안 들으려고 제사를 바꿔가지고 추도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도예배나 제사는 우리 고유의 풍습이 제사는 아니었고 추도식도 선교사가 가르친 게 아니었다. 오리지널 복음을 전해주는 건 그거 아니다 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토착화 신학의 하나인 거죠. 토착화 신학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추도예배를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제사나 추도예배는 죽은 자 때문에 드리는 예식이에요. 죽은 자 때문에. 그러면 자, 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삿날 우리 조상이 영이 와서 그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절을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상,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무조건 넘어갈 게 아니라 제삿날 그 조상의 영이 와서 그 제사를 음식을 먹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제삿날 말고 365일 가운데 나머지는 쫄딱 굶으나요? 제사의 음식을 먹으러는 그 귀신은 조상은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산 사람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걸 대접하듯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조상이 남의 집에 가서 그 거렁뱅이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오나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 나사로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계에서 그날 제사를 바꾸라고 그 지옥에서 출장을 내고 출장이 아니고 뭐죠? 휴가를 이 세상으로 한번 갔다 와. 그리고 그날 무슨 휴가 날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왔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왔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한번 죽어버리면 영계로 떠나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온다 본다면은 왜 3대 이상은 제사를 안 지냅니까? 그들은 굶어도 되는 겁니까? 3대의 조상은 굶어도 되는 겁니까? 왜 3대까지만 지냅니까? 이 3대까지 지내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3대까지 지내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귀신이 3대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조상이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1년에 하루만 먹어도 되나요? 그 귀신이? 조상이? 나머지는 굶겨도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 출장 받아갖고 오는 건가요? 그날만? 죽은 다음에는 다시 안 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죽은 조상이 그날 와서 제사를 받는다고 마당을 쓸고 에? 한밤에 한밤중에 왜 또 귀신은 또 밤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왜 안 오는지. 밤 12시에 에? 충분을 읽어. 요새차, 하면서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만은. 간소화해야 됐지만은.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날 조상 귀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한 번 이 영계로, 다른 영계로 들어가 버리면 이 땅에 다시 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또 해봅시다. 첫째는 올 수 없어요. 그죠? 다른 날은 굶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날 출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3대 이상의 조상들은 굶겨도 되는 거예요? 그거 호러자식이죠. 3대 이상 천년 만년에 날마다 제사 드려야 돼. 왜? 죽은 조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죽은 조상이 와서 정말 차려는 음식을 먹고 복을 준다고 한다면 그 정도만 드려서는 안 돼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해야지. 왜? 1년에 복을 받을 걸 한 번에 받아야 되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형편에는 이 정도면 잘한다. 뭐 이렇게 끝나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이게 다 이 어떤 그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신의 숭배하는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조상신으로 둔갑한 거죠. 조상신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했던 것을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조상이 복을 준다고 착각한 거지요. 착각한 거. 그래서 아, 우리가 이게 이 그날 조상이 오는 게 아니다. 조상이 오면 좋다. 그렇지만 조상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럼 조상이 안 오는데 자꾸 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귀신이.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한 걸 들어보세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간증한 걸 들어보게 되면 자기가 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사형수들을 관리하던 그런 그 형무소에 일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사를 어느 날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가다가 제사를 드린 집을 밤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 그 집에 무슨 그래 왜냐하면 가다가 무슨 썩은 냄새가 났거든요. 막 썩은 아주 부패한 냄새가 나서 무슨 냄새가 나 근데 보니까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진짜 마당을 쓸어놓고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충문을 입고 있는 걸 봤더니 검은색의 영체가 이 박현 장로님 눈을 떠준 거죠. 하나님이 검은색의 영체가 이 그 차려놓은 음식에 앉았다 똥을 쌌다 막 천장에 붙어있으면 돌아다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런 거예요. 조상이라고 숨기고 있는데 귀신이 검은색의 영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옳구나. 죽은 조상이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어떻게 출장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귀신한테 죽은 조상이 하는 거면 죽은 조상이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누구에게? 귀신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것을 하는 행위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다음부터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제사를 제사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계에 들어간 사람이 제사날이라고 외출을 외박을 나와서 그날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귀신이 와서 절을 받고 귀신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어지면 다시는 안 온다는 계속 온다면은 3대 4대 계속 지내야지. 안 지내는 것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건데 이 조상을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조상 숭배 정신으로 바꿔져 가지고 유교의 문화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잘못 제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게 진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드린다면 해야 되겠지만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받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조상이 와서 진짜 받는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외출을 와가지고 받는다면 관계없지만 죽은 조상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절을 받는 귀신이 저주받은 영이에요. 무슨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 하늘에서 내 쫓김을 받던 저주받아가지고 온갖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날개가 찢어지고
하여간 저주받은 영이 되었어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영이 불구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상 숭배를 잘하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자손 중에는 반드시 불구자가 나와요. 지체 장애자가. 왜? 그 귀신이 태중부터 딱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딱 붙잡아버리면 이 아이가 생길 때 지체가 장애가 되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자식을 망가뜨리고 저주를 가져오는 가장 탁월한 비결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확실한 저주받을 짓을 없어요. 그런 저주받을 짓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삽니까? 왜 지체 장애자가 막 나옵니까? 자산사에 나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그런 거. 귀신이 와서 절을 받아서 저주가 들어가서 귀신이 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귓속말을 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영을 우리는 조상에게 한다지만 조상에 와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받는데 그 저주받은 영이니까 저주가 우리 몸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 3,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3, 4대까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묻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 끊어야 합니다. 내 때 끊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시편 106편 이제 결론입니다. 28절로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로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제사를 지낼 때 떡을 하잖아요.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보리밥밖에 못 먹지만. 그래서 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고요. 옛날에 배가 고프니까. 몰랐지요. 그 저주받을 짓인지 모르고. 왜? 그게 다 저주받은 음식. 이 것인 줄 모르고 그걸 막 먹은 거죠. 아무 영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네? 주를 경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자, 내 부모가 권사님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으면 천국에 가있지.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그날 추도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누가 받겠냐고요. 진짜 우리 죽은 어머니 권사님 와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권사님은 못 온다니까 여기에.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린 적 있냐고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죽은 날 슬퍼했다는 말은 나와요. 그럼 죽은 날 예배 드린 게 없어요.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 정성들이다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야 생명의 길로 와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주님을 경롭게 해서 저주받을 짓을 사사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도예배예요. 이것이 장례예배예요. 죽은 시체가 가는 거 아니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교회까지 시체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온통 그 교회가 저주를 쑥대밭이 됩니다. 왜? 시커먼 영체가요. 그 저주받은 그 시체를 따라서 다 들어와요.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아주 진을 치고 난리 법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죽은 자 그날 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와서 진짜 그날 받는다면 진짜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냥 오지 않아요. 한번 연계에 들어가면 출장이 안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면 빨리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7일 동안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빨리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장례식장도 알아서 해도록 하고 우리는 절대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만.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가족이 의하게 할 수 있도록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은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배라는 게 의식. 그것이
그 제사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고 저주받은 귀신을 경배하니까 그 경배가 들어가니까 자기의 후손까지 3, 4대까지 불구자로 나오고 암병이 터지고 치매가 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 치매 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요?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몰라. 며느리한테 네가 누구냐? 이러고 그다음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해서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나만 저주를 받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식 3대까지 저주받게 하는 일이다. 다시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죽은 자에게는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죽은 자 할 필요 우리 믿는 사람,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알고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제사나 또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경로케 하고 재앙이 유행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을 장대하게 하려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